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오곤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평범한 개미입니다. 개인 투자자고요. 자, 특정 종목을 선전하거나 주식 투자를 부추기는 영상은 아니오니 절대 투자에 직접적인 참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자, 오늘 2018년 10월 29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참 시작이 별로 안 좋네. 한 주의 시작이요. 자, 초반에 살짝 지수가 올라오기도 했었으나 곤두박질 치면서 결국에는 거의 저가로 지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코스닥은 5%의 폭락이 연출이 됐는데 33.37포인트. 자, 코스피도 2000선이 무너져서 1996이고요. 3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삼성전자로 업종 지수 방어를 했으나 코스피 지수를 방어한 게이 정도입니다. 1.53. 체감상으로는 더 많이 빠진 것 같네요. 자, 오늘 코스닥에 투매 물량이 개인들한테서 쏟아져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을 시연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개인이 코스닥에서만 3천억을 던졌고 외국인 기관이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4,800억, 약 5천억 가까운 돈을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도 1,600억을 매도했는데, 오늘 1,000억을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조금 의아스럽네요. 자, 결론적으로는 개인들 투매 물량이 드디어 나올 게 나오는 게 아니냐. 버티기도 이제 힘들고 신용 미수 반대 매매도 계속 쏟아지는 것 같고요. 잠깐 반등했을 적에 물량을 다 던지고 손해를 확정하고 시장을 탈출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손실액이 사실 이게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되면 사실상 20% 30% 40% 되면 손절매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들고 버티거나.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손해를 확정하고 시장을 탈출하는 그런 쪽일 텐데, 극단적인 결정이죠, 그죠? 자, 오늘 그 일환으로서 시장에 좀 개인들 물량이 좀 투매가 많이 나온 그런 하루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그 물량의 내막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자, 아무튼 국제적인 이 금융시장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넷 혹은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셀 코리아,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 이 와중에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증시 안정자금 5천억 조성 이러는데, 그 5천억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긴가요? 5천억 가지고 뭐예요? 또 삼성전자 사주실 건가요? 모르겠네. 자, 글쎄요. 아무리 뭐랄까요? 남을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거나 블레임, 그렇죠? 해서 무엇하겠습니까마는, 자, 조금 이 국내 증권 당국이 좀 안이한 대응을 보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노련하고 있고요. 어떤 그참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좀 기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 증권 당국이나 금융 당국, 그렇죠, 경제 부처에 왜꼭 이렇게 이렇게 지수가 많이 폭락을 하고, 그렇죠,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고 이 와중에 개인들의 주식 잔고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면 꼭 이런 립서비스 형태의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 별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너무 좀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요? 안이한 태도. 좀 그, 예, 뭐랄까요? 아마추어적인, 예, 시스템이다. 예,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자, 최근 뭐 증시상을 24시간, 뭐, 뭔 24시간, 뭘 모니터링을 해요? 24시간을 모니터링하면 뭐 합니까? 한국 증시는 6시간뿐인데. 예, 뭐, 금융투자 유관기관 증권사 사장단 긴급회의, 뭐, 펀드들 줄줄이 마이너스,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한다. 외국인들 주식 채권 다 팔고, 외국인들 셀코리아다. 자금 빠져나간다. 그렇다고 뭐 달러가 그렇다고 무슨 뭐 등막이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달러도 팔고 금을 산답니다. 외국계 기관들은요. 근데 은행에 금이 없어요. 금을 사기가 쉽지 않답니다. 금이 실제로 은행이 뭐 금을 가지고 있는 현물이 거의 없고요. 그 금이 다 어디가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미스터리긴 한데. 자, 이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믿겠다 이거죠. 종이돈, 달러도 못 믿는다. 아직까지는 달러가 고공행진인데, 달러의 이제 그 가치가 우하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인 뭔가, 조정세가 시작이 될지 않을까요? 해외 종합 차트를 한번 보면은, 나스닥, 다우, 뭐할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더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입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요런 그림 그려주지 않을까요? 요런 그림 그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하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자리가 높아 보이죠? 나스닥 월봉, 지난 주말에 뭐, 2.2% 정도 또 빠졌는데, 글쎄요, 이거 어디까지 빠질까요? 제1생명선 여기 있는데, 뭐, 거기서 이렇게 반등 준다고요? 그거 훼손 안 할까요? 천조국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뭐, 이번이야말로 이런 그림 한번 안 그릴까 싶어요. 이런 그림요. 과연 이둘 중에 어느 것이, 어느 그림이 그려질지, 뭐, 이렇게 갈지, 아니면 뭐, 일생명선 붕괴하고 내려와서, 뭐, 적당한 지점에서, 중간 지점에서 이런 그림 그려줄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는, 같습니다. 좀더 내려올 것 같은데. 다우. 자, 다우도, 아직 공중에 많이 떠 있죠. 생명선이 많이 높아요. 고점 두개 나왔고, 글쎄요. 다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전통 산업이라고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거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그림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렇고요. 뭐 다른 데는 볼 것도 없고요. 해외는 뭐이두 개만 보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그 한국 증시죠. 한국 증시가 너무 맥이 없게 워낙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유독 그렇죠. 특히 코스닥은 지금 뭐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 월봉인데요. 이미 먼저 선조정을 받았어요. 먼저 거꾸라지죠. 이렇게. 상단 라인, 데드 크로스. 그리고 요번에 그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또 그, 다운, 로우밴드 라인까지, 같이 또 이렇게 밑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뭐 남은 거는 생명선 2인데, 620군데, 그렇죠? 자, 막, 고막, 멈출 때도 안 됐나 싶기도 한데요. 아, 참, 너무 징하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100포인트씩 그냥 한 방에 쭉 빼버립니까? 자,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냐? 생명선인데 생명선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예? 그렇죠? 아니면 또 이거 붕괴할 조짐도 있느냐? 아, 이제 남은 것은 그거 같아요. 저 월봉상 제2생명선. 이 로우밴드 라인까지 명확하게 붕괴하는 현상이니까. 아직 뭐,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만은, 월봉을 어디에서 마무리를 해줄지 모르겠네요. 자, 코스닥이고요.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죠. 코스피도 뭐 이런 그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두 개의 생명선상으로 내려와서 참 과도한 조정이긴 한데 뭐이 정도 시점에서는 뭐 적당하게 어디서 바닥을 만들어 줘야 되는 형상인데 그렇죠.
그 국제적인 그 금융 대란, 예? 금융 위기 때도 보시면, 예,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두 개의 생명선상에서 제2생명선을 훼손을 안 했거든요. 갭을 많이 띄워놨었는데, 막 요번에도 뭐 요런 그림 그리는 거 아닌가요? 예. 거기까지 내려가기에는, 글쎄요.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 코스닥. 예, 코스닥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한번 볼까요? 예, 코스닥 100인데요. 예, 그러네. 오늘의 하락으로 코스닥 100은 제1생명선 월봉상 붕괴했고, 자, 어떻게 되나요? 코스닥이 업종을 보시면은 뭐3% 이상 한 그, 하락한 업종은 거의 드문데, 근데 전체 지수는 5%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외 없이 다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나가던 문화기술, 예, 어디에서 무슨 뭐 리포트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완전히 망가져버렸고요. 자, 생명기술, 예, 주봉상 제1생명선, 예, 맞고, 예, 밑에 로우밴드 데드크로스 났고, 예, 라인은 검정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예, 과매도권인 거는 맞는데, 예, 바닥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그려줄지. 자, 월봉인데, 예, 뭐 유의미한 게 뭐가 하나 보이네요. 자, 월봉상 이제 고점을 맞고 떨어졌던 게 여기 5천선에 있는, 그렇죠? 예, 보이시죠? 예, 그 업밴드 라인이고, 맞나요? 업밴드, 아, 예. 여기 그 업밴드 라인 별 보세요. 그죠? 여기요. 고점. 거기서 지금 내려오는데 월봉으로 보니 그렇네요. 자, 로우밴드 라인의 십자는 아직 조금 밑에 있네요. 3,100 후반대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올까요? 예, 거기까지. 예, 이렇게요. 이렇게 내려와서, 예, 이런 추세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아직은요. 네, 월봉상으로 보니 그렇습니다. 생명기술. 네, 바닥이 뭐 어딘지는 안 보이는데, 이 월봉상으로 봤더니, 야, 묘하게도 두 개의 밴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 갇혀 있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예, 거기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명기술이 참 안타깝네요. 네, 이 라인을 못 넘었던 것이 뼈 아팠다. 생명선을요,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참 안타까워요. 네, 생명선 2의 위력이라고밖에 뭐할 수가 없네요. 이두 개의 생명선, 그 중에서 생명선 2, 상단에 있었던 생명선 2 라인을 코스닥 생명기술이 저렇게 머리로 두어 차례 이상 맞아버렸더니 거기서 하방포가 가동이 됐고 신나게 풀매도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드크로스 나고요. 올라와서 머리 맞고 부딪히는 데가 하단에 로우밴드 라인, 십자 라인입니다. 거기를 머리로 맞았더니, 보세요. 거기를 머리로 맞았더니, 100포인트 이상의 그냥 뭐 일자 하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주가를 저점에서 좀 주워담기 위한 전략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도망 나와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여기서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저점을 잡아서 좀 진입 자리를 잡는 어떤 그런 노력도 사실은 중요하죠. 주가라는 것은 저점에 잡아야 되니까, 싸게 사야 되니까요. 근데 도망 나와야 될 자리, 팔아야 될 자리,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될 자리. 자, 그것을 우리가, 예,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선 2, 물론 일봉이긴 합니다만, 생명선 2 라인을 못 넘고 하향 이탈했을 적에, 그리고 이어서 생명선 1을 다시 이탈했을 적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비중을 줄이고 도망을 나왔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들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못 팔았고요. 이 생명선 2 라인에서는 그 라인 붕괴하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적당한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좀 상당히 줄여놓은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일정 부분 여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참 달갑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이, 그, 뭐랄까요.
그 공무원들, 시장, 그 주체들, 감독자들, 감독기관들요, 기관장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 참, 참 암담하네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이 느슨한 대응을 하는가. 어? 꼭 이렇게 사단이 벌어지고 나서 무슨 뭐, 소일거 외양간 고치듯이 그것도 예, 뭐 명확한 대책이 없어요. 예,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하다못해 연기금이라도 그렇죠. 뭐 연금 기금 국가기관이라도 이런 때는 공매도 때리면 안 되죠. 예, 사야지 주식을 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들이야 신용미수 쓰다가 예? 반대매매 나오고 실망 투매까지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연기금 기관들은 사줘야죠, 주식을. 사주지는 못할망정 그 매도포에 가담은 하진 말아야죠. 예, 외국인들이야 셀코리아하고 바이바이 할수 있죠. 예. 아니 금리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는데 당연하죠. 예? 더 좋은 금리를 찾아 떠나는 거 이해하죠. 근데 연기금은 방패막이가 돼줘야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매도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참 안타깝고요. 예, 코스닥 150 생명기술입니다. 예, 아직 바닥이 안 보이네요. 예, 물론 가까워 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바닥이. 자, 이 와중에 이렇게 좀 반짝반짝했던 종목들은 바이오솔루션, 안트로젠, 뭐 메디톡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다시 누가 주봉상, 제2생명선 밑에서 신나게 담고 있네요. 자, 메디톡스인데요. 월봉상 보시면 생명선 원이죠.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내려왔더니 누가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엄청나게 주워 담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제2생명선이고요. 주봉상 제2생명선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던 메디톡스인데, 자, 요번에 10월 8일주, 그때 이후로, 10월 8일 이후로 하향 이탈했는데, 그 밑에서는 누군가 신나게 주워 담는 것 같아요. 원캉 회사 돈을 잘 버니까, 아직까지는. 이 삼각형 물량이,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는 물량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승자겠네요. 그들이 승자겠습니다.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이오 슬러시는 안트로젠 뭐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뭐, 좀이 줄기세포 쪽에서라도, 뭐 뉴스가 나와줘서 시장을 좀 살려내라, 뭐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기존 줄기세포들은 별로 힘을 못 써요. 뭐 HLB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네이처셀, 녹십사셀, 차바이오텍, 파미셀, 뭐 이런 기존 줄기세포 강자들은 아직 조정 구간이고요. 이 와중에 그 후발 줄기세포 업체들 중에서 좀 응용 기술로 무장을 한, 그렇죠. 뭐 화장품을 만들거나 뭐 특수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요 몇몇 업체들이 어떤 그 호재를 뿌려가면서 오늘 뭐15% 20% 장중에 상승했다가 뭐9% 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네요. 줄기세포라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이런 응용 기술 업체들 쪽이라도 호재가 나와서 이쪽이라도 좀 뿌려주면 좋겠네요. 반짝반짝이라도. 예. 자, 그 외에는 보시다시피 뭐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네, 뭐 섹터, 테마 할것 없이 종목 무관하게 예, 전체적으로 다 파란 음봉을 뿌리고 있습니다. 파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예, 삼성전자로 지수만 2%대에 코스피는 하락하는 걸 막아놨고, 네, 인버스만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네요. 뭐 그렇다고 뭐 지수가 저렇게 폭락을 하더라도 인버스가 폭등을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다만 슬금슬금 얄밉게 슬금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저도 뭐 지난주부터 좀 사놨는데, 예, 프로스는 나서 뭐이 종목은 프로스가 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망가지니까, 예, 그게 좀 문제고 앞날이 더 걱정이네요. 뭐 이렇게 오늘 뭐 살짝 뭐 5천억을 조성한다 뭐 이래가지고 뭐 긴급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성 단계인데 그 언제 뭐그 약발을 받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뭐 그렇게라도 해놨으니까 내일 반짝 다시 뭐 오늘 좀 과도한 그 매도 측면이 있으니까 지수는 또 반짝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제는 뭐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올라와도 불안합니다. 지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올라오면 또 패대기를 누군가 치기 때문에, 예,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한국 증시가 계속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이 와중에 어떻게 되나요? 철저하게 좀 분산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시작해서 좀 생존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떤 수익을 쫓기보다, 그렇죠. 이 와중에 무슨 수익을 쫓겠어요? 수익보다 뭡니까? 네. 살아남는 게 생존이 더 우선인 그런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참 고로운 월요일이었는데, 여러분 참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생명기술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기술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쨌든 월봉상은 밑에 지금 발판이 하나 보이긴 합니다. 네. 월봉상으로요. 여기 십자선, 과연 거길 딛고 돌아서 줄지. 네,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바이오메드 제넥신 비롯해가지고 뭐, HLB, 뭐, 신라젠, 뭐, 그렇죠. 뭐, 한미. 자, 그 다음에 이런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지금 애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가 급변하는데, 애로인들 제대로 될까 모르겠네요. 애로인들. 애로가 뭐 체결이 된다 한들 제가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코스닥에 생명공학이 그래도 살아나려면 혀가 막고 있네요. 자, 그 애로가 라이센스 아웃이 좀 터져줘야 될 텐데,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과연 연말 이전에 애로가 좀 하나 터져주길 간절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